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오늘은 조개 해가 많은 방법과 깔끔하면서 깊은 조개 육수를 내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먼 옛날부터 봄철에 밥상을 채워주었던 3월에서 4월이 제철인 동죽조개입니다. 해감 방법과 몇 가지 팁만 알아두시면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이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조개 해감을 시작으로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흐르는 물의 껍질이 깨지지 않도록 조개끼리 문질러가며 깨끗이 세척을 해줍니다. 세척을 끝낸 조개들이 스스로 펄을 뱉어낼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바닷물의 염도인 3.5%와 비슷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물 1리터를 넣고 천일염 35g을 넣어 잘 풀어줍니다. 해감될 때 나온 이물질이나 펄을 조개가 다시 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떨어지도록 채반에 조개를 담고 검은 봉지를 씌워 빛을 차단시켜줍니다. 바닷물에 해감이 되어 나온 제품은 1시간. 해감되지 않은 조개를 사용하시는 경우 6시간 정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볼이 없으신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한두 개 정도 함께 넣어주세요. 탕에 들어가는 재료는 고추와 대파를 준비하였고 모두 송송 썰어둡니다. 고추는 씨를 제거하시고 홍고추를 넣을 경우 빨간 물이 빠지도록 찬물에 담갔다가 쓰시면 됩니다. 냄비에 해감을 끝낸 조개를 넣고 끓여줍니다. 가열이 되면서 조개의 맛이 서서히 빠질 수 있도록 찬물에서부터 조개를 끓여주는 것이 깊은 조개 육수의 포인트입니다. 떠오르는 거품은 걷어내고 조개들이 입을 모두 열게 되면 불을 끄고 조개를 건져냅니다. 육수에 불순물이 깔려있으면 면포나 체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건져내주세요. 깔끔한 조개 육수의 포인트입니다. 육수에 다시마를 넣고 팬을 정리한 후 육수와 청주 한 스푼을 넣습니다. 다시마를 넣은 지 3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체망에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받쳐서 국물에 향을 입히고 물이 끓게 되면 다시마는 바로 건져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육수에 고추와 조개를 넣고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으면 동죽조개탕 완성입니다. 동의보감에서 동죽은 술독을 해독하며 술을 깨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국물을 떠먹어보니 그 말이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모르게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독은 없애며 주신이 강림하게 되는 동죽조개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